평소보다 성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가 말해주는 좋은 남자 구별법. 좋은 남자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조금 우리가 또 쓰레기는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는데 쓰레기는 눈빛만 보면 알거든요? 좋은 남자는 일단 제가 알기로 이 세상에 없고요. 그래서 구별하는 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한번 1번, 여사친이 많은 남자. 여자 마음을 잘 아는 게 좋은 남자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나쁜 남자의 필수 조건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여자 마음을 잘 알아서 유혹에 처먹느냐, 그거를 힘들지 않게 하는데 사용하느냐. 2번, SNS 많이 하는 남자. 이게 되게 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SNS를 많이 해서 뭐 직성 만남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저는 SNS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잘생기신 분들. 만나자고 DM이 오신 분들. 조건이 안 되는데. 네. 열심히 하셔도 그냥 돼요. 그냥 SNS 많이 하는 걸로. 어? 좋은 남자 발견했습니다. 3번, 싸웠을 때 참는 남자. 그럼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상대방을 다 받아주는 듯한 뉘앙스면은 착한 남자겠지만, 아 대화하기 싫어,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남자랑은 조금 참는 것도 쉽 쓰레기와 착한 남자의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. 4번, 표현에 서툰 남자. 보세요, 그런 것만 표현을 못하느냐, 스킨십이나 사랑 이런 것도 표현을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표현에 서툰 남자는 그런 극박한 상황에서도 서툴러요. 근데 평소에 서툴다가 갑자기 여자 옷을 꽉 껴 벗긴다든가, 그건 서툰 게 아니라 서툰 척하는 밑박이었던 걸 확률이 높죠. 5번, 집착하지 않는 남자. 뭐 진짜 여자가 많아갖고 내 여자친구한테 집착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, 집착하는데 안 하는 척하는 걸 수도 있고. 그리고 또 초고수들은 집착을 안 하는데 하는 척을 하는. 그렇죠. 얘한테 질투도 안 나고 집착도 안 하는데 질투 나는 척, 집착하는 척. 어. 괜히 오빠들이 여동생 있다 치고 결혼할 사람으로 정재열, 권기동을 데리고 온 걸. 내 여동생이야? 이 친구를 데려왔어? 너무나 혹시 방법 중에 호적에서 파는 그런 건 없나요? 네. 서로를 잘 모른다고 치고 데리고 왔을 때 이 남자가 내 여동생이랑 결혼할 만한 남자인지 구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걸로. 아, 같은 공간에 지금 냄새가 나거든요? 쓰레기 향이 폭발 풍기는 느낌이 있어버려가지고 눈 마주치면 딱 알거든요. 네. 아. 같은 부류끼리는 대화를 통하지 않더라도. 한 잔 마시겠습니까? 네. 저 민지랑 얼마나 만났어요? 3년 정도. 아 3년이요? 뭐 민지한테 상처 주기는 않죠? 아니 아닙니다. 그럼 저는 여자 손에 물 묻히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. 네. 고무장갑 꼭 사다 드립니다. 평소에 여사친 많으세요? 아 소개시켜드릴까요? 오늘이야말로 우리 민지가 집안에 이런 좋은 남자친구들을. 사진 보여드 인스타 신뢰관계 돈독하게 유지하면서. 아 안녕하십니까. 네, 아유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말 좀 편하게. 아이 그럼요 편하게 쓰세요. 알았어. 네. 그 이거 뭐 민지랑 3년 만났다고 하더라고. 네네. 네네. 잘 만났네. 제 성격 되게 안 좋은데. 형님 닮으셔가지고 민지가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여자를 좀 많이 만나봤나? 아 저는 민지가 첫사랑이에요. 네. 혹시 뭐 네. 스트레스는 보통 뭐 오프나 뭐.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요. 아 클럽? 아니 아니 저는 클럽 되게 싫어요. 아 노래방? 아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? 저희.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. 아이 장난 좀 지나치게 하지. 아 농담이야. 아 형님 아 술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. 아. 3차 가야지 3차. 아 예. 3차 어디로 가시는? 그 노래방 어떤 거 노래방? 아 노래방? 예.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노래방 평소에 아 나, 노래방 평소에 안 갑니다. 아 나이트 아이 나이트 안 갑니다. 나이트 안 갑니다. PC방 가시죠. 나이트도 안 가. PC방 PC방 성인 PC방. 아아 성인 PC방 아니고. 아 근데 확실히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아는 것 같아요.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세요. 친구들은 다 양아치인데 내 남자친구만 양아치가 아니다. 그 존나 쉽 쓰레기일 확률이 높고요. 네. 왜 쉽 쓰레기냐? 왜 그냥 쓰레기가 아니야? 남친구들은 대놓고 양아치야. 얘는 속으로 양아치고 겉으로는 착하냐?
이건 아주 고단수란 얘기죠. 이건 팩트입니다.